발라드리겠습니다. 발라버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또 살아남게 됐습니다. 지난 한 편으로 사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내 인생 다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이곳은 바로 한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코스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어요. 돌아 돌아 더 빨리 돌아. 빨리 나랑 같이 돌아. 근데 오늘 뭐 하는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좀 너무 리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진짜 가요? 오씨. 와, 이걸 정말 이거 이게 너무 하는구만. 뭘 하는지 좀 알려줘야지. 우리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코스프 한번 왔는데, 굉장히 조용하네요. 이쪽으로. 아, 저기 또 이렇게 써있네요. 한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오, 여기라고?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회의실인데. 자, 이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떨려. 갑자기 막 좀비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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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그때 맞죠? 네, 맞죠. 그 유리그 현장에서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김호중. 나이는 실례지만 어떻게 돼요? 나이 23살입니다. 근데 마스크 벗으니까 쓴 게 좀 난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영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쿠스프 대학생 기자단 김호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왜 모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오늘 저희 대학 야구를 빛내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대로 알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대학 야구 유리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차세대 또 스타들이죠. 또 향후에는 KBO 리그를 이끌어 나갈 선수들인데 저희가 오늘 이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선수들. 실력이면 실력. 특히 얼굴도 뭐 잘생긴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누군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저희가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선수죠. 고려대학교 4번 타자.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4번 타자. 왜 웃어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선수죠. 그렇죠. 바로 강인규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7학번 고려대학교에서 4번 타자를 맡고 있고 또 포수 1루수를 보고 있는 자신감만큼은 최고인 강인규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보훈에서 지금 전국대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올 시즌 4학년, 어떻게 보면은 프로에 가기 전 마지막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프로에 바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실력이 워낙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가서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에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야구적으로 바라보면 고등학교 때 갖췄던 단점이 그래도 대학교 때 많이 개선된 모습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이렇게 출중하게 발전됐다고 느끼시나요?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이제 뭐 홈런왕 이런 것도 받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힘이 좋았는데 이제 프로 선수들이랑 견주하면은 이제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웨이트를 더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또 수비도 약간 좀 단점이어가지고. 지금 김호근 감독님, 뭐 기동욱 코치님, 김광호 코치님, 주영강 코치님 이 네 분과 함께 이제 수비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 포지션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1루수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실 이제 또 포수로서 그러면 이제 아예 1루수에만 좀 매진을 할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올해는 1루수만 볼 거고요. 그 앞으로 뭐 프로에 가게 되면 포수도 볼 수 있고 뭐 내야수도 볼 수 있고 뭐 더 나가서 외야수도 볼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뽑아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만큼 또 이제 다재다능한 거죠. 멀티 포지션 선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김기 선수는 시제로 미만의 학점을 받아서 좀 제한되신 경우가 있을까요?
다행이지만 없습니다. 뭐 자랑 아닌 자랑하자면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평균 학점이 지금 거의 4.4 정도 나왔어요. 와, 4.4요? 평균 학점이 4.4? 네. 이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점이거든요. 우리 호중 기자님 현재 어느 정도예요 학점이? 고려대학교 4번 타자인 선수가 평균 학점 4.4를 유지하면서 운동도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프가 바라보는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지덕체를 다 가진 인재의 모습이죠. 야, 거짓말은 아니죠. 앞으로 이제 곧 유리그 후반기가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 네. 그 후반기에서 본인이 세우고 있는 목표나 포부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제가 중장거리 타자다 보니까 유리그 홈런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미 작년에 한번 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제 마지막 연도고 이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쇼케이스니까 홈런왕 타이틀을 가져와서 이제 한번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자유롭게 네. 뭐 저희한테 주셔도 되고 팬분들이나 네.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에게도 좋고요. 저를 위해서 이제 힘써 주신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호근 감독님, 김강호 코치님, 기동규 코치님, 주영강 코치님 그리고 뭐 트레이너 쌤이 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연도고 대학 동기들이랑 또 대학 후배들 정말 많이 고생하고 이번 전국대회 잘해가지고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하자.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왜냐면은 아, 그 함께하는 동료 선수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부끄럽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운동하고 힘든 와중에도 우리 강인규 선수가 쿠스프를 위해서 또 이렇게 흔쾌히 네. 인터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가 이제 쿠스프 대학야구 유리그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 강인규 선수 프로 가서도 더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선수들을 저희가 또 만나볼 건데 어떤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지 계속 우리 쿠스프 함께해 주시죠. 자, 이제 저희가 만나볼 선수는 누구죠? 이제 인하대학교의 박민형 선수죠. 자, 일단 전화 연결이 됐는지 한번 연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이 또 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내야수 박민형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 계시죠? 지금 선수권 대회 때문에 보은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반기를 1월부터 6월까지 경기가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준비하는데 어땠어요? 그런 과정이? 리그 시작하기 전에 감이 많이 안 좋았는데 리그가 밀리면서 좋은 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차라리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좀 전화위복이 된 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떤 선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야구장에서는 최대한 활발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고 수비 쪽에서보다는 타격 쪽에서 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본인의 롤모델은 누굴까요? 저는 지금 은퇴하신 이승엽 선수 롤모델을 삼고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항상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제 이승엽 선수처럼 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프로구단 10개 구단의 스카우터가 보고 있다 생각하고 본인의 장점을 스스로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성실한 면에서는 다른 선수들보다 뒤지지 않는 것 같고 꾸준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고 타격 쪽에서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더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타격 쪽이 확실히 강세가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쿠스프 후반기 리그가 이제 29일부터 다시 개막을 합니다. 박민형 선수가 이 쿠스프 유리그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팀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시는데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이 너무 적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크고 항상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형 항상 저 멘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제가 졸업했던 학교인 재물포고등학교에 있는 저희 후배들 항상 응원해주고 뒤에서 운동하는 거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지금 실력이 있지 않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마지막 말을 또 활용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다음 인터뷰 대상자가 인하대학교와 후반기 개막전을 펼칠 성균관대 천현재 선수거든요.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성균관대 전반기 때는 좀 양 팀 다 타격이 안 좋아서 비겼는데 후반기 때는 저희가 타격으로 발라드리겠습니다. 발라버려! 민영이가 천현재를 발라. 지금까지 인하대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리그 스타죠. 네, 박민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개막전 지금 선포했습니다. 유리그 후반기에 우리 박민영 선수가 성균관대 발라버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떤 네. 뭐 말하는 인터뷰 내내 굉장히 수줍음이 좀 짙은 선수였는데 야구 얘기를 하자마자 눈빛이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을 보면 굉장히 야구할 때도 확 달라지지 않나. 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이 다음에 공교롭게도 만날 선수가 성균관대의 천현재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균관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인하대학교의 한 명의 선수와 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개막전 성균관대 이번엔 지지 않습니다. 발라버리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그런 의지 필요 없이 그냥 저희 하는 플레이에서